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에게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좀 가했고 관세도 많이 부과를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갈등들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6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다시 이제 중국 쪽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리고 특정 바이오 중국 쪽 기업들의 계약 금지를 담은 법안이 법안에도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그게 통과될 것이라는 이슈들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기존에는 반도체를 규제했었던 부분들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이오 쪽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과 그리고 현재 시간 4월 5일에서 4월 10일까지 미국 암 학회를 앞두고 이제 항암제 관련주들 신약 개발 업체들이 먼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CMO 업체들 그리고 기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세계 주도 섹터의 이제 광풍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될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고 전력 수요가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파생된 이제 전력 설비, 원자력, 전선 이런 쪽 종목들도 인공지능에서 그 여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일진전기, 대한전선, LS 등 종목들의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 지수가 연중 고가 라인대를 돌파한 만큼 위로 910포인트에서 955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수의 저희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 이제 브리핑 드렸던 에코프로 HN 종목이 오늘 30% 네네. 넘게 이제 장중에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했었던 기업인 파미셀 종목을 종각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코로나19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는 줄기세포 화장품 쪽으로도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네,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종목들이 아닌 그런 대형주들 알테오젠이나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추가 시세를 가져가면 바닥에서 우리 대형주를 추종할 수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가격에서 정답들 종가 관심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파미셀까지 하나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